아, 상돈이가 내가 볼 때는 위기야. 왜? 작가들한테 선물을 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더니 평균과 비슷한 것이 뿌리더라고 해서. 절대 그건 오해야. 카이! 이거 김영란법 아니야? 어?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분명히 본대로 얘기했어. 여기 있는데 뭘 뿌리더라고 해서 작가가 단체로 감사합니다. 딸라딸라 못 들고 흔들더라고. 좀 이상하잖아. 너 손치가 얘기해. 그냥 치킨 7마리 쏜 거야. 아니 상암동에 매장이 있길래 준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그냥 먹으라고. 7장 딱 지갑이 있는데 나는 찾아보니까 없어 우리 동네. 그게 두 마리에 2만 원이야. 오. 이건 인정. 그래. 잠깐만. 잠깐만. 이거 PPL이야? 너무 궁금해서 그래. 진짜 만약에 이게 관련이 있으면 이거는 진짜 생각 쓰레기야. 그리고 이거는 생각 대리불이야. 아니야. 이거는 네 모든 데다 명예를 걸고. 어. 명예를 걸고. 진심으로 이거 하나만 답변해줘. 하나만 얘기해. 치킨 광고를 지금 찍었어? 안 찍었어? 찍었지. 그 브랜드야? 그렇지. 생각 쓰레기래. 아니 이거는 나를 그렇게 가둬놓고 그거를 이유를 만들어가는 거지. 이건 잘못된 거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매주 너희들 만나서 좋은 사람들 화면으로 보면서 아이컨택트를 내가 왜 좋아하는지 알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멋있게 살아 인생을. 내가 맨날 보고 배워. 야 그렇게 빨리 그렇게 보고 배우면은 더 착하게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뭐야. 열심히 찍었는데 미안해. 이게 뭐야. 이게 뭐니 이게 뭐니. 이게 이 분위기 자, 뭐니. 치킨 다 내놔. 다 이 모두가 치킨 때문이야. 아래 광고를 그러면 나도 이것저것 알릴 거 많아. 힘이 힘이 숙제. 간만에 오프닝 교양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우리가 돼지로 살면서 법 없이 잘 살아왔어. 그래. 근데 이게 법이 없이 계속 지내다 보니까 어느 생각 이렇게 룰이 깨져버리고 그래. 이제 우리에게도 질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늘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오늘 눈맞춤을 한대. 어, 아이컨택트. 오. 어? 그럼 일단 한 번 더 볼까?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 저는 무죄입니다. 우리가 안 했는데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 나 알아. 그 뉴스를 통해서 본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제게 누가 기울여서 들여주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와 이거는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안 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21년? 와, 우와.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아니, 진범이 안 잡히게 되면 영원히 누명을 쓰고. 아, 그렇죠. 어? 이 재심은 형이 확정된 재판을 다시 심사해서 새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청구. 어? 그런 제도인데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세 번의 재판을 받는데 최종 판결까지 받았는데 네?
그 판결은 없었던 걸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글자 그러니까, 재심. 일반 재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어려운 과정. 다섯 개의 연관된 모든 형사,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얽혀 있는 사건. 아, 이거 진짜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미칠. 그렇지. 정말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건데. 근데 저걸 누구한테 얘기해? 저 하소연을 누구한테? 변호사님. 우와. 대단하시다. 아무리 오래된 사건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그런 위법한 수사에 대한 어떤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춘재 법정에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살인범을 만들었던 공권력들 경찰이나 검사 판사 국선 변호인도 있겠죠.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부디 이 재판의 결과가 새로운 인생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재심 전문 변호사. 누군가에겐 정말 희망이네, 희망. 빛이다, 빛. 네, 정말. 뚱분을 뱉기 위해서. 침묵의 의미를 알고, 눈 마주침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거든요. 야, 침묵의 힘을 알고 계신데. 뭔가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자세가 어이구 왜 이렇게 안절부절못하지 그러니까 여기 범인 취재원은 데 아니야 제가 뭐 네. 내 눈을 보고 얘기해봐 뭐야? 아, 취조 당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건 무슨 문제가 있나? 와 이거 긴장되네요. 아 긴장됩니다. 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네. 세간의 재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나는 이건 생각지도 못해본 그 제 인생 경로입니다, 사실. 전혀 생각하지 안 했어요. 전문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문 변호사가 조세, 특허, 행정, 가사 여러 가지 뽀대나는 전문 변호사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재심 전문 뽀대가 안 나잖아요. 나는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았죠. 근데 대학을 또 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딱 한 학기 다닌 게 전부거든요. 지방대학. 우와. 대단하시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때문에 사건 수임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선 사건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국선 사건 중에 저의 첫 재심 사건이 우연히 들어왔던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내 인생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내가 이거 잘 해결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거고 사람이 알려줘야지 사건도 들어오거든요. 아, 솔직한 말씀이시네요. 진짜. 근데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한 그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웠죠. 불쌍하잖아요. 자식을 둔 부모인데 인간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조금씩 바뀌게 됐죠. 아, 멋있어.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니 그리고 점점 본인도 이제 변해왔다는 거잖아 아 너무 멋있어 아,
아, 멋있다, 진짜. 아, 와. 미치겠다. 와, 진짜. 소름이 너무 돋지. 와, 와. 지금은 이렇게 법과 정의를 얘기하고 다니는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지만은 제가 뭐 한때 방황도 많이 하고 불량 청소년으로 살았거든요. 뭐, 진짜? 굉장히 사고 많이 치고 다녔고 공부 안 했습니다. 결석도 많이 하셨네. 놓쳤네. 사고를 많이 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무기정학도 받았었어요. 예? 무기정학을 받았어?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을 변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고시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정말 미친놈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미쳤다고. 근데 저는 제 운명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뭐가 되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근데 그 확신을 심어주신 분이 사실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죠.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은 저는 교도소에 들어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항상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너 태몽이 뭔지 아냐고. 기차가 가다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대요. 넌 잘 되면 진짜 잘 되는데 잘못되면 사기꾼 된다더라. 그런 얘기도 자주 듣고. 저는 제 운명에 대해서 잘 되면 진짜 잘 됐는데 잘못되면 정말 나쁜 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를 했던 거예요. 태몽이 기차가 와 가면서 용으로 이렇게 하늘로 솟는 그 어머님의 그 태몽으로 나는 뭔가가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운명처럼 믿고 싶을 것 같아. 보란 듯이. 똑 떨어지는. 그리고 또 현실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머리가 20대 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빡빡 밀어야지 이걸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빡빡 밀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잖아. 그치. 20대 때 그 점점 빠져가는 머리를 보고 있는 그 참담한 마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선택과 조화로운 어떤 행동은 저는 공부였습니다. 아, 이럴 때도 조화롭다는 걸 쓰는구나. 또 좀 오래 밀고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고시 공부한 것도 있어요, 사실. 진짜 그래요. 그거 굉장히 현실적인 동기였거든요. 남자의 외모는 머리가 파란인 것 같아, 진짜. 맞아. 파란. 파란 죽겠어. 머리가 좀 있어야 뽀대가 나거든요. 나가서도. 아유.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줄게. 그 영화에서 너... 배우 정우가 연기했던 주인공이 바로 이제 박준영 변호사고요. 너 살인범 만든 건 우리라고. 캐스팅이 잘 됐다고 생각하죠. 배우 정우랑은 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린다는 얘기도. 아, 선생님. 너 기념 촬영했네. 그 영화 재심에서의 어떤 그 정의로운 변호사의 이미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실. 왜? 지방 강연 가면 모텔 방에서 하룻밤 자고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모텔 들어가면서 이제 카운터에서 저를 딱 알아보잖아요. 혹시 박준영 변호사 아니냐고. 그러면 제가 그 부담감 때문에 아침에 나올 때 이걸 다 개놓고 나와요. 썼던 수건도 다 정리해놓고 나와요. 요즘은 쓰레기통도 보고 나와요. 제대로 진짜 유명세. 눈치를 보는 거지. 지하철 탔을 때도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이 서 있어도 저는 그냥 일어나야 돼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 거기서 제가 주저하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지에 반하는데.
아, 진짜 매력적이다. 아, 이런 말씀 와. 어디서 들어? 어, 이런 쏙 얘기를. 항상 증인들을 소환하는 입장인데 오늘은 제가 소환 당했습니다. 예? 쌈 잘해요. 그리고 주먹도 굉장히 크고 오늘 그래서 잔뜩 긴장도 돼요 사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시지? 아, 너무 궁금하다. 어떤 분일까? 아, 포스가. 와. 카리스마. 예. 분당경찰서에서 그 형사 반장으로 근무했던 황상만입니다. 경찰관 생활이 33년. 와. 대단하시다, 진짜. 그래서. 별명이 여러 개예요. 뭐 저돌적이다고 해서 황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격이 불같다고 해가지고 그 신나라고도 하고 신나? 와 오랜만에 들어보는 별명이다. 또 그 깡패 형사라고도 했어요. 와 상대가 누구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물러나지 않고 그냥 무대 보고 덤비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깡패라는 별명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와. 너무 쓰시다. 아이 콘택트가 중요한 겁니다. 형사들이. 그렇지.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눈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눈빛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렇지. 눈만 딱 보면 알지. 특히 강력범들 같은 경우는 특히 조직 이제 폭력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맨 먼저 제압을 해야 되는 그 방법 일단 눈싸움을 해가지고 이겨야 되겠죠. 눈싸움에서 지면 50%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아 대단하시다. 이분이 딱 눈빛을 보는 순간 거짓말 진실은 확실히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특히 형사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감이 아니라 육감, 칠감 뭐 그 이상의 것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골목길에 두 남녀가 서서 부둥켜 안고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 둘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렇죠. 간혹 남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오니까 연인처럼 위장을 하는 이런 것도 경찰관이라면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와. 모든 상황에서 형사는 그렇지. 의심해 봐야 된다. 육감, 칠감,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아, 이 말은 정말. 그 박준영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응? 정말 그때 내 좁은 소견으로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여기 모양이다. 어? 여기까지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화가 그중 정말 많이 났어요. 변호사님이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좀 너무 경솔하게 판단했죠, 그 당시. 제가 죽일 놈이죠. 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네. 솔직히 박준영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건, 네? 그것 때문에 알아가지고 둘이 그 마음고생, 먼고생 다 하고 다녔으니까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약천오거리 사건으로 된 거죠.
약촌오구리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입니다.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오구리라는 곳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됐어요. 이 영화 봤는데 너무 억울하겠다. 어머니가 가진건 없고 그런 상황에서 토종닭 두 마리를 삶았어요. 그걸 경찰서로 가져갔죠. 경찰이 아들 수사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만 어머니 바람대로 경찰들이 제대로 된 수사는 안 했죠. 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15살 소년이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군산경찰서에 접수가 된 거죠. 수사를 해보니까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진범의 자백도 받았고 진범을 숨겨준 친구의 자백도 받았고. 약촌 오거리 사건 자체는 20년 전 사건이에요. 그렇지. 20년 전 사건. 증거도 사라지고 사건 현장도 이미 변할 대로 변했지. 그렇지, 현장도. 그리고 원래 판결을 무죄로 만들고 다시 재판한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거지. 그래. 황상만 반장님은 약촌오구리 사건에서 진범을 잡은 형사세요. 우와. 예? 우와. 와. 약촌오구리 사건은 홍 반장님이 없었으면 절대 재심 무죄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심 무죄 안 돼요. 그냥 그 15살 소년은 10년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나와서 그냥 죽을 때까지 정말 억울함 못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사실. 우와. 한 1년 동안 본인 자비를 들여가면서 수사했던 기록 양이 5,600페이지 한 권으로 한 N7권. 그 기록이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재심 사유였습니다. 오. 더 나아가서 진범을 처벌하는 과정에서도 진범 재판 과정에서도 그 당시 들었던 내용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진범 앞에서도 또 증언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정의를 위해서 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진범은 15년 받았습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반장님 없었으면 진범 처벌 어려웠을 겁니다. 멋있는 경찰. 진짜. 저한테도 은인입니다. 왜냐면은 진범이 나는 저는 무섭더라고요, 사실. 진범이 많이 무서웠어요. 사무실에서 혼자 일할 때 정말 밤늦게 소변이 마려워도 화장실 못 갔어요. 그 정도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밤 12시 넘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혼자 탈 때는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 누가 타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무섭지. 진범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황 관장님이죠. 진범을 잡아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영장 신청까지 했죠. 아, 실제 그때. 그런데 검찰에서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까지는 사건이 가지를 못한 거죠. 그 확정된 사건이죠. 그래 범인이 지금 살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구속이 되게 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또 검찰, 법원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 파급은 뭐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와. 와. 우와. 그런데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난 절대 이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멋있는 경찰. 진짜. 멋있어. 그 범인이 피해자를 죽였던 시카를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야. 범행 쓰인 칼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장에 붙여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쓰레기장을 파내서라도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죠. 우와. 대단하시다. 근데 결국엔 못 봤죠. 결국엔 못 봤죠. 왜 그러냐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검찰에 신청을 했더니 기각시켜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보따리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를 손을 띄게 하려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박탈시켜보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그날 바로 보따리 사갖고 지구대로 나간 거예요. 좌천됐네. 지구대로 발령 나고 나서 집에 갔더니 안 식구가 울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화가 나니까 이 술을 계속 먹은 거예요. 그게 잘못돼가지고 뇌경색이 왔었어요. 그래서 언어 쪽으로 와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특정 단어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와요. 이 수첩이 그때 당시에 내가 쓴 일기네요, 내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힘없는 어린 소년을 앞으로도 7년 동안을 어둠과 고통 속에 방치하는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말인가. 나 역시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비난받고 돌멩이를 맞아도 좋다. 나는 밝혀낼 것이다. 어느 누가 진짜 범인인지를. 아, 형사로서 진실 알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내가 약쳐놔버리구나.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만 15세밖에 안 된 어린 사람이고. 그러겠다. 진짜 그런 마음이시겠다. 그런데 이 박준영 변호사가 저희 집을 찾아와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재심을 해야 되겠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그러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건강을 더 이상 또 해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싫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그럴 수 있다. 그냥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삶이. 근데 사모님이 옆에서 계속 좀만 더 설득해라. 그러면 넘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신호로 계속 주셨어요. 와, 감사하다. 진짜. 그리고 플랜 B가 있었죠. 플랜 B가 있었죠. 그 15살 소년을 약천오리 사건 현장에서 보게끔 한다면은 반장님 마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천오리 사건 현장에 그 15살 소년 오게끔 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좀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그래 그럼 가보자. 야, 와 멋지다. 16년 만에. 아 멋있다 진짜. 아 미치겠다 우리. 진짜 힘이 없었지. 근데 왜?
그 박준영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네. 영화 재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영화 재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뭐지? 뭐지? 왜냐면은 뭐 어떤 고생을 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고생했는데 영화 16초 나왔으니까. 예? 반장님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아이고. 뭐라고? 영화에 16초? 네, 군상 겸쳤어요. 오 마이 갓. 진짜? 진짜 살인범이 누군 줄 알아요. 네? 아, 잡을 수 있는 게. 야. 진짜? 에이, 아니지. 아, 너무했다. 아, 그 끝? 그이야. 박준영 변호사가 내 얘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가 나간다. 아, 촬영을 한다. 이때부터 저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뭐 영화에 나온다. 어? 약천호의 사건이 뭐 재심 영화로 나온다. 막 홍보할 때를 해놓고 막상 개봉을 하고 나니까 아니 나는 양동이 찌그러진 거 거듭 차는 거 혼자 악 쓰는 거 밖에 안 나오던데 나는 솔직히 정말 열 받아가지고 콜라 뭐 용하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느냐 어? 차라리 그냥 얘기하지 말지 근데 화가 나죠 자존심 상하고 홍 반장님을 이해해야 될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라고 하면 그게 곧이곧대로 다 100% 실화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많아. 그럼 이제 그걸 본 분들은 황 반장 너 16초밖에 안 너 여기서 2시간짜리에서 16초밖에 일 안 했네 라고 실제로 믿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는 거지. 누가 뭐 성인이도 이거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뒤로는 뭐 영화를 재심이란 영화를 TV를 통해서도 안 봤어요. TV를 통해서도 안 봤어요. 그리고 또 사실 박 변호사보다 내가 잘생겼거든. 누가 봐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 근데 박 변호사 역은 그 아주 잘 나가는 정우가 나오고 또 내 역할은 그 박철민인가 하는 그 뭐 박철민 씨가 못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박준영이라는 그 거의 뭐 신명이 거론되다시피 하고 이준영으로 성만 바꿔가지고 나는 그냥 황반장이야. 아, 역할도. 아, 이름도 안 나와. 근데 나는 이렇게 영화를 만들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작 그 초반에는 변호사가 주인공인 영화가 너무 많아서 이 영화는 당사자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려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뭐지? 어?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떠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억울한 옥살이 한 당사자와 변호사가 공동 주인공인 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대본이 바뀐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대본을 보내줬는데 그때 제가 반장님 분량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아, 큰일 났지, 이제. 이제 큰일 났지. 근데 그때는 캐스팅이 끝나고 투자 다 끝나고 그 대본을 고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반장님한테 이제 좀 더 차분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합니다. 빨리 얘기했어요. 어. 했었어야 돼. 일단은 사람이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이 들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영화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고 영화 속도 변호사 이름이 제 이름과 똑같잖아. 변호사님은 이제 시나리오를 봤으니까. 근데 말했어야 돼. 형님 나도 열받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라도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시나리오 보자마자 들뜬 거야. 들떠서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때부터. 솔직히 말하면 나밖에 안 보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이미 캐스팅이 투자가 완성됐으면 캐스팅도 됐을 텐데. 근데 나의 역할이 정우야. 일단은 사람이 들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들떠 있었던 것 같고 반장님도 이해하시겠지. 영화에 좀 제가 더 나온다고 해서 반장님 뭐 문제 제기하실까? 제가 좀 너무 경솔하게 판단했죠, 그 당시에. 솔직한 심정이야. 이렇게 다가오면 할 말 없어, 우리 황 반장님도. 와. 왜냐면 반장님과 같이 시사에 이제 초대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반장님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었어요. 사모님 오셨고요. 아드님, 따님, 며느리, 손자들 다 온 것 같던데요, 그때. 어떡해. 딸, 며느리, 손자까지. 내가 너무 민망해. 큰일 났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화가 거의 눈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반장님의 숨소리를 체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반장님이라 하더라도 식구들 다 데리고 온 상황에서 그렇게 아주 불량 실종을 딱 맞닥뜨렸을 때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이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들떠 있었다고. 그 박준영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마 눈빛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가식이었는지 궁금하다. 아, 정말 오늘 야. 와, 들떠 있었다는 말은 상상 못해. 난 정말 그 답변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내가 들떠 있었다. 시대를 보자마자. 그 약촌오거리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황 반장님의 비중은 한 16초 정도. 결과적으로 영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저고 가장 큰 피해자가 황 반장님이지 않습니까? 황 반장님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진짜 가시방석이었군요. 내 얘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가 나간다. 아 근데 뭐 나온 것은 뭐 불과 20초도 안 되는. 근데 화가 나죠. 자존심 상하고. 가족. 손자 며느리. 며느리. 아. 아, 궁금하다. 아, 이 소리를 다 어떻게 한 거야, 근데? 대단하다. 와. 어, 떨려! 어? 아, 각 잡습니다. 딱 이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약간 뭐 치조당하는 분위기였다. 그 느낌이 그지? 불편하다. 반장님이 또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제가 뭐 나한테 미안해? 반장님한테 많이 미안하죠. 지금도? 지금도 많이 미안하죠. 침묵의 힘.
나는 처음에 나는 이런 내용이 있지 상상을 못했다. 16초 뭐 붕 떴다 뭐 내가 들떴다 난 뭐 머리가 파랄 난 나는 아예 이런 내용인지 몰랐어. 야, 아 형. 아 이건 읽지 말자. 아 나 너무 얼굴 빨개질라 그래 지금. 하지마. 아 이게 진짜 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마. 반장님이 더 빵이 도신 거 아시죠? 정관장님께서 더 이제 깊은 어떤 사실 없는 사항이 이제 영화 개봉하기 전에. 그 심지어 관객과의 대화에도 정말 충실하죠. 관객과의 대화에도 정말 충실하죠. 하지마! 굉장히 충실하게 디테일하게 대화도 나누시면서 객석에 우리 황반장님 가족만 앞뒤 두들로 이제 안돼! 하지마! 가족 친지분들이 대급 포진을 해서 제일 센터에 두 줄로 쫙. 나는 한마디도 그 상황이 너무 싫었겠지만 가족분들도 너무 싫었어. 그래도 또 우리. 아 이게 진짜. 아 영화가 상영이 끝나고 모든 우리 반장님의 가족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신다. 하지 마요. 너무 민망해. 진짜 죽을 것 같아. 정말 그치 못해. 어떤 누구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영화 줄거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두 줄 모든 가족 속에 해서 우리 아이 그때 그때는 침묵 시사회가 되고 말았어. 예 지나치게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의 어떤 덜뜸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놓친 게 너무 많으셨어. 아 근데 그것도 책장 단위였어. 예. 신의 한 수야. 맞아. 제가 좀 덜 떴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그 톤, 타이밍과 톤도 톤이 너무 좋아. 톤이 그래, 표정도 너무 순박해 보였어. 일단은 사람이 덜떠 있었던 것 같아요. 들떠 있어. 톤이 너무 좋아. 야, 그래서 톤이 예술이야. 준영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 나도. 왜냐면 이분이 들떴다고 하면 들뜬 거야. 들뜬 거야. 무조건이야. 뻥 아니야. 다른 분이 들떴다고 하면 못 믿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믿음이 가. 이게 이 모든 게 다 박 변호사님의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화사 쪽에서 뭐 이 두 분의 관계를 몰랐던 것도 아니었겠지만 사실 조금. 자, 두 분 다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는 분들이. 아, 뜨겁다. 침묵의 힘을 알고 있는 분들이. 아. 아 반듯하시다. 그냥 정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지 않아? 맞아요. 환영 학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생각 갖고 있죠. 아이 콘택트가 중요한 겁니다. 눈빛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가식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아, 그걸 보시려고. 두 분이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 그거. 그 사건을 위해서. 여기 범인 취조하는 데 아니야.
긴장 풀고. 수십 년 동안 형사 하시면서 사람을 봐왔던 눈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 되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날 똑바로 봐봐. 내가 평상시에 박 변호사하고 둘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거든. 똑바로 보기가 참 사실 쉽진 않지 않죠. 뭐 나온 것은 뭐 불과 20초도 안 되는.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여기까지만 해야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사람이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우셔. 야, 우리 그 TBS 뵐 때는 진짜 날카롭고 막 거침없는 이미지로 유명한데, 그지? 어, 맞아. 끝까지 못 쳐다보셨다. 아니, 내가 들떠 있었던 것 같고. 후회도 많이 하죠. 박준영 변호사하고 오늘 좀 끝장을 내려고 해요. 단단히 쪼셨네. 오늘 내가 초대한 것은 예, 예. 그동안에 다소 사람인지라 좀 섭섭한 것도 있었고 예. 마음에 두었던 어떤 것도 있었고 그것을 전부 다 털어내버리려고 내가 불러낸 거예요. 반장님이 소환했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반장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자백을 술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근데 반장님의 어떤 그 눈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많이 부러워야겠습니다. 누군가의 성과물에 내 눈을 보고 얘기해봐. 그래. 내 눈을 보고 얘기해봐. 너무 귀여우셔. 약천오구리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근데 사건이 영화화되다 보니 영화 속에 나오는 내용대로 실제도 그랬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접니다. 약촌오거리 사건 나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약촌오거리 사건을 고집스럽게 수사를 해오다가 결국에는 그 인사이동까지 내가 당해가지고 그 사건에서 손을 강제로 떼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하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술을 가까이 하게 되다 보니까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까지 와가지고 이 말까지 잊어버리는
그런 지금도 내가 특정단어는 아예 안 나오는데. 아이고. 그 사건이 바로 약촌 얼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나왔다는데 내가 어디로 숨어버리고 안 보여. 내가 어디로 숨어버리고 안 보여. 그리고 그 영화를 내가 그 상영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했던 거 아실 거예요. 어? 우와. 그걸 신청하려고 그랬어요. 우와. 그때 우리 박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봐서 한 번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네.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 아니, 그, 아니 법정에서 아니 법정에서 우리 정말 박 변호사 정말 당당하거든. 정말 멋있고 당당하고 당차고. 아 그렇죠. 아. 검찰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그런 위법한 수사에 대한 어떤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왜 이래? 그러니까 긴장 좀 풀고 내가 지금 뭐 수갑쳐? 어디 총으로 지금 뭐 쏴 죽인다 어디 총 겨누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바짝 그 우리 박 변호사답지 않게 그래? 미안한 사람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아, 지금도 미안하고 계속 미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또 변명하고 또 제 잘못을 또 고백하자면 그 사실 대본은 보긴 봤습니다. 사실 대본은 보긴 봤습니다. 그때 이제 법률 용어 같은 거 이런 걸 체크해달라고 해서 대본이 저한테 왔는데. 왔는데. 굉장히 죄송한데 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있고 줄어있다기보다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확인했죠. 네. 미치겠다. 그러면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저는 배우 정우가 제 역할을 맡았다라는 사실에 많이 흥분해 있었던 것 같고.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영화의 어떤 실존 인물이 됐다라는 사실에 너무 제가 들떠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 영화 주인공 이름이 준영이잖아. 네. 자네 이름이? 이준영 변호사입니다. 제 연수원 동기. 그 이름 누가? 전혀 저는 대본에 이 그 영화 속의 이름. 전혀 저는 개입한 적 없습니다. 한 말씀 더 고백하자면 반장님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때 저는 영화 눈에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요. 반장님은 계속 반장님이 나오는 분량이 또 나올 걸 기대하면서 계속 보실 텐데 아 여기서 끝인데 저는 그걸 아는데 아 여기서 끝인데 저는 그걸 아는데 난 아는데 그 옆에서 들려오는 그 숨소리까지도 다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끝나는 엔딩 장면이 나올 때는 아 이게 자리에 일어나서 어떤 말씀을 건네야 될지 그저가 더 띠거지로 데리고 갔는데 나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없어. 화가 났죠. 정말 화가 났었어. 그 약천월이 사건을 하면서 서로가 진심에서 그 사건에 같이 매달렸고 뛰어다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고 다녔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연대가 여기까지인가? 아이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솔직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사에 저라도 반장이 그냥 혼자 오십시오. 그냥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혼자 오십시오라고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게 그날 그 시사회 끝나고 나서 반장님과 그 자녀분들, 사모님 그리고 손주들 그 표정을 제가 저는 기억해요. 그 표정. 아이고. 어떻게 감정 관리가 잘 안 되시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원탁의 천사라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고 저도 들뜬 거예요. 가지고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모든 분들을 초대를 했죠. 호동 형도 오셨고. 근데 이제 오열신이 있어, 오열신. 하동은 오열신인데 거의 다 울어야 돼. 원래 울어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그런 소리가 들려. 이쩌쩌쩌쩌 들리고 한 다음에 영화 끝나고 나서 나한테 야 대박 뭐 이런 얘기가 아무도 없고 그냥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밥 먹으러 가고 뭐 이런 분위기였. 내가 그 분위기를 너무 잘 아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얼마나 민망한 상황인지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네. 영화 끝나고 나서도 네. 나는 안 나가고 네. 정우하고 변호사하고 네. 둘이 아, 사진 이거 좀 사람들에게서 영화 볼 때 그 정우 얼굴에 자꾸 박 변호사 얼굴에 캡처가 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도 있다라고. 아, 그렇죠. 반장님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반장님 약천오구리 사건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반장님이 수사한 결과물이었거든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약천오구리 사건은 반장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나는 포기를 하고 그냥 점점 마음 좀 추스리고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 와가지고 또 다시 나를 상기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대답할 수도 없었지만 또 하나는 또 내 가족들 마음을 아파해야 되냐. 특히나 그 안식부에 그 많이 그것 때문에 예, 눈물도 흘렸는데 그리고 또 내 약초를 다시 12년 만에 다시 찾게 된 것은 거기 최군이 그 현장에 온다고 했어요. 나 그동안에 최군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 사건 하면서. 어? 근데 그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네. 그게 다 네. 사실 그 반장님 집을 찾아갔을 때는 재심 첫 신문길이 있었는데 법정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재심 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려면 사람들이 공감하려면 퇴직 형사가 다시 진범 잡으러 간다라는 그 그림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어? 나를 이용한 거네? 와... 그렇습니다. 이용했습니다. 예, 이용했습니다. 아... 그럼 나 이용한 거네? 했을 때 예, 이용했습니다. 와, 그 말 쉽지 않을 텐데. 위기 상황에서 정직이 최고의 힘이다. 네. 반장님을 그래서 뵈러 갔던 거고 반장님이 설득이 안 될 경우에 플랜 B가 있었던 거죠. 현장까지만 모시고 가면은 현장에 그 억울하게 옥살이한 최군을 나오게끔 하자. 그래서 두 분이 상봉하게끔 하자. 오, 대단하시다. 만나게끔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그 생각 갖고 이미 최군은 약천오구리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아무리 사건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반장님을 이용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서로 기분 좋게 건강하게 이용했던 두 사람이 아니었나. 네. 이런 두 분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주는지는 아 정말 그건 엄청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영화 보고 나와가지고 나는 끊어보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안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박현호가 사주를 본 적이 있어요. 제 사진은 왜 보셨습니까? 아니 나도 그 진짜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가서 한번 봤어요. 네. 근데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지난 것을 너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맞추더라고요. 사주 네. 언제 보셨습니까? 영화 보기 전에. 영화 보기 전에. 그럼 사주를 만약에 안 보셨다면은 가처분 들어가셨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건 또 모르지만은 어쨌든 진짜 바뀌었어. 지금 보니까 반장님이 사주를 본 시점과 영화 개봉 시점을 딱 그냥 연결시켜 보니까는 저의 앞날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앞으로 저로 인해서 뭔가 올 것 같다. 나도 뭔가 손해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크게 잘 될 사람을 놓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귀엽다라는 느낌은 좀. 우리 좀. 이제는 지금... 이제는 내가 박 변호사를 이용을 할 때가 된 거 아니야? 연대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는. 아 그러지 이제. 그리고. 야, 그래요. 반장님 제가 추궁 좀 몇 개 더 할게요. 반장님 제가 추궁 좀 몇 개 더 할게요. 반장님. 제가 진범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했잖아요. 진범 많이 두려워했고 진범 나타날까 겁이 난다고 하니까 반장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절대 보복하는 범인들 없어. 내가 형사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내가 잡아놓던 범인들 나한테 절대 나타나지 않아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셨는데 제가 한번 그 반장님 사무실 방문했을 때 반장님 사무실 그 책상 옆에 손톱기 내가 봤거든요. 아 뭐예요? 손톱기 내가 봤거든요. 손톱기 아니거든요. 그럼 그건 도대체 왜 갖다 두고? 아 그게 손톱기처럼 생겼는데 그것은 그 유리창 뭐 페인트 베끼는. 그걸 왜 반장님 행정사 사무실 갖고 계시냐 이거. 두려워. 두려워. 혹시. 반장님 도대체 뭔 위협을 느꼈길래? 위협을 느낀 게 아니고 네. 내가 집에 그서 쓰다가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왜 손톱기가 왜 집에서 필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내가 그럼 또 솔직히 얘기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집에 그 페인트 칠하는 솔직히 얘기하세요 반장님. 제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십시오. 손톱기 왜 갖다 놓으셨어요? 반장님 너무 귀여우셔. 여기는 반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반약이라는 게 있어요. 반약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나는 약천호의 사건을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사건 자체로만 나 보진 않아요. 약천호의 사건이 재심이 청구가 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약자들이 어떤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로부터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 아. 거기에 큰 기둥이 되어준 사람이 우리 박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아. 그래서 나보다 인생 덜 살았지만 내가 감히 존경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와, 멋지다. 리스펙. 네. 박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보상받는 하루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할 테니까 네. 내 말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요. 예. 시간 이후로 절대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 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갈 거예요? 제안을 거절? 절반만 받아드리겠습니다. 어? 무슨 의미야? 미안한 마음은 평생 가져가야 됩니다. 미안한 마음 평생 가져가야 되고 다만 되도록이면 함께 다니겠다. 그리고 반장님과 함께 약초 오고리 사건의 의미를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약초 오고리 사건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면서 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택시기사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 택시기사 그분은 그날 장사가 너무 잘 됐던 날이었지 않습니까? 교대 직전까지 밥을 먹지 못하고 마지막 그 짜장면을 먹었던 시간이 16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가장이 그 새벽에 그 버스 승강장 앞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유가족은 병원 응급실에서 보게 되고 그 피비린내를 잊을 수 없다라는 유가족의 절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약초노구리 사건의 의미를 반장님과 제가 많이 얘기하고 다닐 때 그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우려고 했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했던 그 돌아가신 택시기사분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의미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 재심을 간절히 바라고 진범을 빨리 잡아달라는 탄원서를 냈고 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심 확정됐거든요. 유가족분의 어떤 역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더 많이 하고 다니시게요. 내가 정말 유가족들을 생각을 미처 못했어. 정말 그 뒤에서 피눈물 흘리는 분에 대한 내가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잊고 있었는데 네. 상기시켜줘서 고맙고 아닙니다. 앞으로 약초노구리 사건에 대한 의미를 다른 곳에다 두고 예. 그렇게 내가 지낼게. 야. 예, 반장님. 와. 아. 일선생 고맙고. 나가주셔서. 앞으로 제가 더 잘해야죠. 인연은 앞으로도 더 잘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운함이 다 날아간 날이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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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이다, 대장. 야, 인정, 인정. 우와! 와! 두 거인의 이야기.
이 두 분들이 또 승리했던 이유는 진실은 승리한다.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행동과 움직임으로만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도 이건 엄청난 일을 한 뜨겁다, 거예요. 뜨겁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걸 우리가 짧게 본 거야. 오늘 인간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 나름대로 오늘의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난 그냥 솔직해라. 라는 그 박준영 변호사님이 어떠한 이야기에도 단 1초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셨어. 그러니까 그게 삶에 이제는 묻어난 거야. 그때도 그게 아니고요 했으면 우리 반장님이 오히려 더 그럼요. 또 손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 변호사님이 우리 아이컨텐츠 프로그램에게도 엄청난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요. 뭐요? 진짜? 변호사님이 그 억울한 사정 있는 분들 정말 많이 알고 계신데 그래서 엄청난 그 눈맞춤 우와,을 주선을 해줬어. 여러 이야기를 주시고 하셨대. 그러니까 곧 이제 우리 아이컨텐츠 통해서 공개될 거라고 그럽니다. 혹시 박준영 변호사님이 이 자리를 또 꿰차리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인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상돈이하고 호돈이하고 하돈이도 우리가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또 같이 그럼. 한 공간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두 분은 그 인연 중에 정말 귀한 인연의 두 분이 아닌가. 두 분의 우정, 10년 우정이 100년까지 이어지기를 우리 아이컨택트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리스펙. 리스펙. 채널 A.